One, two, three, and. 단말기를 처음 켜면 네. 우선 최신 그 펌웨어를 확인해요.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하면 업데이트 네. 노티스를 해요. 노티스를 해서 그 이 펌웨어에 대한 부분을 업데이트를 해주고요. 네. 그러고 나서 그 단말기는 이제 사용이 가능해요. 다만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대기 이북이나 이건 자기의 그 콘텐츠잖아요. 그래서 로그인을 해야겠죠. 네.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들어가려면 로그인 로그아웃이라는 부분에 자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고 아, 로그인을 해요. 그러면 로그인 안 해도 저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? 예, 로그인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기다 라이트비라고 하는 컨텐츠를 그 탑재를 해놨어요. 먼저 책을 볼 수 있고 어떤 식으로 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라이트비로 그 6권, 빅피처, 리빙더월드, 트와일라이트, 고구려 어떻게 살 것인가, 습관인까지 우선 다 집어넣어놨어요. 그리고 그 다운로드 되기 이북 추천이고 뜨는데 네. 이제 설정하면 이제 와이파이 용도로 설정을 해야겠죠. 와이파이 설정을 하게 되면 추천 이북에 인터파크에서 추천하는 뭐 최신간 뭐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이 한 게 있고요. 어플리케이션 부분은 인터파크 어플 6종 이상 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. 네. 인터파크 도서, 쇼핑, 티켓, 그 다음에 숙박, 항공, 옐로페이 일단 6가지 어플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. 이렇게 했을 때 이제 1차적으로는 기본 설정을 다 끝내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펌웨어가 최신이 아니냐를 확인해서 최신이면 스킵, 최신이 아니면 그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한번 있고요. 그 다음에 인터파크에 대한 로그인 한번 이게 끝이에요.